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더워지고 시원한 것이 그리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나 봅니다. 네, 그렇죠. 2015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같은데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이제는 정말 은은한 꽃향기가 이제 저희들이 또 맡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저희의 이쁘게 단장을 해주신 이 복장을 제공해 주신 협찬사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보 5층 36호 매대 히트 매장입니다. 장향단 사장님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를 이쁘게 분장을 해주신 우리 주얼리 웨딩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가 있으시니까요. 우리 이렇게 협찬을 막 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은 또 삶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만남과 기대감으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학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수험생들이 또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를 해서 좀 성적을 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따내시기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한 달도 서현옥의 음악 속으로 프로를 사랑해 주신 많은 애청자들께서 좋은 사연과 노래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 음성 편지 사연도 보내오셨는데요.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양천에 살고 계시는 리 선생님은 저의 프로에 참여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내랑 프로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한 노래 가운데서 많은 사랑을 받으신 가수분들을 모시고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보답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실 첫 분인데요. 이분이 좀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첫 분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모든 무대가 첫 무대가 아주 긴장하거든요. 네. 이 긴장을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굉장히 쭉 숨이 가거든요. 자, 일단 먼저 예, 박수 네, 들어볼까요? 이 가수 모시기 전에 박수를 어떻게 칠 건지 한번 결심 발표 좀 해보세요. 자, 박수 한번 크게 보냈어요. 네. 이번엔 긴장이 좀 풀리겠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 장곡, 뭐 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장곡이죠. 예. 네. 네, 메주로 장을 담가서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 장이 된장인데 네. 이걸로 만든 국물을 우리가 장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과 그리고 또 좀 진실되고 깊은 사람을 저희들이 이 된장에 많이 비유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분이 된장. 네. 그렇죠. 좀 그렇지 않은가. 장국집 아줌마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까? 뭐 한번 네. 들어봤어요? 아, 네, 저희 프로에서 잘하는데요. 아마 예. 좀 생소할 것 같지만요. 그렇죠. 아담한 최고의 노래 참 잘하는 가수죠. 들으면 아실 겁니다. 류철석 가수를 모시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아들을 보았다며 아향 멀리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 가슴에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
울면 어머님은 언덕에서 하루를 지우시네. 섭섭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어머님의 눈가에 미술이 맺혔네. 다시들 사랑하니 어머니의 그 마음 이 가슴에 안겨주니 사랑의 불꽃이 여라. 류철석 가수의 어머니 마음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머네요. 저희들이 앉은 자리가요. 가까이 앉을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고정을 한 자리라서.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떠세요? 첫 무대 나오시니까 좀 긴장하셨나요? 네,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네. 네. 네, 보통 처음이 진짜 긴장하거든요. 긴장하죠. 저는 저 전번 기회도 MC를 봤는데. 네. 그때는 안 긴장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오늘 좀 다른가요? 정식으로 또 이렇게 비디오에 막 TV에 나가고 하니까 네. 조금 긴장된다고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류철석 가수를 소개를 할 때 이 장국이나 뭐 된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나이가 많은 분인 줄로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젊은 분입니다. 류철석 가수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이분은요 예전에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리랑 방송에서 진행됐던 노래 자랑에서 정말 1등상을 당당하게 거머쥔 분이거든요. 그때부터도 노래를 엄청 잘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네. 몇 살 때부터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나요? 아, 제가 한 5살 때부터 노래를 좀 했습니다. 전혀 겸손함이 없네요. 네, 5살 네, 때부터. 네. 네.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수도 함께 하면서 부모님들이 무척이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노래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가 더 좋아하죠. 네, 오늘 맞습니다. 어머님이 현장에 왔습니까? 네? 현장에 왔어요, 어머님이? 아니, 부모님 다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아, 역시나 네. 또 한국에 네. 있네요. 네. 아쉽군요. 네. 저는 이 류철석 가수를 예. 아, 작곡집 아줌마가 몇 년도에 나왔죠? 이제 좀 오래됐죠. 2007년도 그때. 네. 네. 이 노래가 또 저한테 좀 있거든요. 네, 네, 작곡집 아줌마를 불러라고 노래가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공연이 있어가지고 녹음 못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했는데 후에 매주가 나오는데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거예요. 네. 진짜 말해 저보다 더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 하여튼 류철석이라고 그래요. 후에 보니까 이 친구더라고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불렀던 노래 망치고 냈습니다. 안 부르시기 잘하셨네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어리잖아요. 근데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했다면서요? 네, 결혼을 했다면서요? 네, 결혼한 지 4년 됐습니다. 아이고, 예. 4년이라고요? 네, 혹시 뭐 20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연애를 8년 하고 결혼. 네. 연애 8년 하고. 아, 너무 멋져 보이시네요. 일편단지. 아마 한 수학교 정도의 연애 20살에 만났습니다. 네. 20살에 만나서 네, 28살에 결혼식. 그러면 네, 뭐 올해 30살을 넘는다는 뜻인데 원래 32살입니다. 아이고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애태 보이고 예, 동안이네요. 네, 아직 너무 어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떠세요? 이제 네. 저는 어려서 연애를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멋져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나셨나요?
초중 때 동창이에요. 아, 네. 동창이군요. 공부는 네. 안 하셨죠? 그러니까 초중 때 확실히 네. 네. 했겠죠. 연애만 하셨죠? 아니, 초중 때는 연애는 안 했고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아, 네, 만나서 네. 제 생각에는 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봐두고 둘 중에 한 번을 예. 그냥 따라서 예. 네, 쫓아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새로운 노래도 진심이라는 네, 말 네. 뭐 제목이 그렇죠? 그 네. 노래를 또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준 곡입니다. 학봉 아, 김학봉 네, 김학봉 씨가 네. 아 김학봉 네. 김학봉 씨라고 하면 네, 또 이 절세기와 네. 같은 또래에 되는데 네, 네, 굉장히 재주가 네. 있는 네. 음악적 재주가 있는 그런 작곡하는 네.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동안이고 조금 그냥 뭐 얌전히 있을 것 같은데 군대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듣기로는 네 제가 17살에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 보면은요 오. 어린 나이에 이제 뭐나 다 준비되어 있는 분이네요. 그리고 군대 갔으니까 네. 연애 못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군대를 안 갔더라면 연애 그냥 했을 거죠. 그럼 연애를 그렇죠. 11년 하고 결혼했을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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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 저 이세가 있나요? 자식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계획 중. 계획은 또 몇 년 하시려고요? 네. 글쎄요. 연애를 8년 하고 네. 네. 계획을 8년 결혼한 건 아니겠죠. 결혼한 지 또 4년 됐으니까 네. 계획을 2년 하고 2년 후에 낳겠네. 그냥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낳으면 아들을 낳을 거예요? 딸을 낳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딸 좋아하고 있어요. 딸이요? 딸을 좋아하네요. 네. 누구를 네.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와이프를 닮으면 좋죠. 아내가 이쁘니까. 네. 예. 네.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노래를 잘하는 분들 부모님들이 좀 뭐 누가 노래를 잘 부른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희 아버지가 노래 조금 했고 외가편에서 노래 네. 노래 좀 잘하는 분들이 좀 있고 아, 외가편 쪽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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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하셨네요. 네, 이제 아까 제가 소개를 한 장곡집 아줌마 이 네. 노래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마 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들으면 네. 다 알 겁니다. 저희들 네. 프로에서 많이 나갔던 감사합니다. 노래다 보니까 네. 네, 우리 아리랑 방송의 애청자라면 네.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궁금한데 선생님은 네. 누구를 닮아서 노래를 잘하시는가요? 나도 우리 엄마 닮았습니다. 다들 네, 엄마가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노래를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무대 기대할게요. 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해보아도 달란 고향으로 지나며 다리목에 집을 잡은 장국집 아줌마 오늘도 장사에 신이 났네요. 오세요 귀한 손님들 장풍이 되다 얼굴은 남아에서 어머니 향기 풍겨오나 풍겨오나 풍겨오나
초가 삼간 꽃돌 장마당 지하면 또 쓰레 덮고 살 떠는 청국집 아줌마 아망중에 우스개도 우스개도 멋있네요 맛보세요 귀한 손님들 열마하시네다 어머니 향기 풍겨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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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세요 귀한 손님들 열마하시네다 달걀 끓는 가마에서 어머니 향기 풍겨오는구나